어이, 두더지 징징이. 야, 아직 집에 안 갔네?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안 가냐? 아, 오늘은 징징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요. 야, 왜? 징징이 무슨 일이야? 어제 엄마 카드 들고 음식점에 갔는데 밥 먹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징징. 야, 혼날만 했네. 그래서 뭐 분실 신고는 했냐? 네. 좀 늦게 해서 누가 카드 사용했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야, 다음에 이런 일 일어나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줄게. 꿀팁이야? 앉아봐. 여기. 아, 빨리 잠깐 앉아봐. 신용카드 뒤에 보면 서명할 수 있는 서명란이 준비돼 있어. 본 적 있지? 네. 네. 그거 체크카드에서도 본 적 있어요. 맞아. 예전에 쌤도 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내가 쓰지도 않은 30만 원이 결제된 거야. 헐, 그래서요? 다 돌려받았지. 어떡해요? 이 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이 돼 있었고 내 카드를 훔쳐간 사람이 결제할 때 서명을 대충했는데 이 가게 주인이 이 카드의 서명과 이 도둑이 서명한 걸 제대로 비교를 안 한 거야. 와. 그래서 서명 대조를 제대로 안 한 가게 주인이 100% 돌려줬다 이 말이야. 우와,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카드의 서명 똑바로 해야 된다. 네. 쌤. 제가 어제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엄마 신용카드 만약에 누가 썼으면 어떡하죠? 그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면 내가 직접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야, 명의자 몰래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서 쓰면 되겠냐?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카드를 쓰고 싶으면 가족 카드를 만들면 돼. 가족 카드. 어떡해. 징징. 아, 발가락쌤, 징징아. 저도 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뭔데? 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죠. 오,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얘. 뭐 잘못 먹었냐? 뭘 이렇게 잘 돌아가. 근데 만약 카드 분실을 미리 인지했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게 했다. 뭐 징징이처럼 얍삽하게 뭔가 이득이 떨어질 것 같아서 늦게 했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미리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바로 신고해야 된다. 아, 저 때 엄마랑 저랑 막 시골 가는데 엄마가 이 지갑을 통틀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카드 어디 갔지? 내 카드 어디 갔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다가 꿀팁을 알아냈죠. 뭔데?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오. 여기 전화하니까 카드가 한 번에 싹 다 정지. 그러니까 이 카드 회사에 일일이 막 이렇게 전화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와. 몰랐지? 와. 하나 배웠다. 그러게요. 야, 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냐?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놈 죽겠다. 수담.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2, 8에? 12. 여전하구나. 똑같아. 너희들. 네. 비밀번호 지정하기 귀찮다고 남들 알기 쉬운 걸로 막 지정하지? 아이, 네. 그럼요. 이 게임은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카드 비밀번호에 적용됐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는 거야. 니들 신용카드의 기능 중 하나가 뭐야? 현금이 없을 때 ATM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비밀번호 쉬운 걸로 했다가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막 ATM기에서 막 현금 서비스 받아봐. 오, 안 되지. 이거는 보상도 못 받아. 아, 오늘부터 비밀번호 신중하게 다 바꿔야겠다. 야, 잘 생각했다. 그래. 뭘로 바꿀래? 1234? 단순하잖아. QWER. 안 돼. 아, 알겠다. 내 생일. 아, 답이 없어. 안 돼. 쌤, 저요? 너도 아이디어 있어? 뭐? 외계어. 빵상? 까따삐야? 빵상? 괜히 물어봤다. 아이디어 좋은데? 그치. 빵상? 능력이 안 돼, 그거는. 안 되나? 아, 너무 재밌네. 아, 수업도 이렇게 좀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두더지. 에? 좀 이상하게 들린다. 뭐가요? 그럼 지금까지 내 수업은 재미없었단 얘기야?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이 와중에 무슨 햄버거야? 내 것까지 쏘냐? 아 그럼요. 가자 먼저 가 있을게. 난 팬티 묶고 더블로 가. 야 징징아, 네 덕분에 살았다. 다행이다. 발가락 쓰면 먹을 거에 약하잖아. 가자 우리도 가자. 야 네가 정말 쏘는 거 맞지? 아, 네가 쏜다. 아, 빨리 가. 햄버거 네가 쏜다고 했다. 진짜. 야 햄버거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두 개 사줘. 알겠지? 아, 그래, 알았어.